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자가 오늘 이렇게 엄마야 오늘 꼭 이 옷 입고 가자 하고 그러더니 응? 딱 보니까 응? 아저씨가 생긴 것도 후리후리하게 생기고 저거 했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몇 년 몇 월생이에요? 우리 동자가 첫 마디가 그래요. 아저씨야 약간 또라이 짓 한다고. 이런데 이렇게. 근데 아저씨야는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선녀야가 또 이렇게 내려오네. 아저씨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내 몸매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운동해요? 이렇게. 아, 네네. 운동 좋아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관리를 엄청 하는 아저씨고 그렇대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렇게 꼴가닥 이렇게 한잔 하고 나면요 이렇게 돼버린대요. 아저씨 술만 먹으면 조금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깡찝해요? 네, 술만 마시면은 조금 이제 제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선녀야가 그래, 아저씨는 이중적의 성격을 띄운대요. 응?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청산남자고, 아저씨야 지금 이렇게 배우 홀라당가도 복근이 요렇게 있고, 어? 이렇게 못 치는 남자래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먹으면 아저씨야가 남자가 아니고, 그런데 아저씨 이거는 아니죠. 혹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아저씨 지금 이렇게 눈빛도 지금 서서히 돌아가고 있어요. 눈빛이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끼시죠? 조금씩 느껴요? 살짝 느끼는 게 있기는 해요, 저도. 네. 그래서 여기 찾아보게 됐고. 근데 평상시는 아저씨 괜찮대요. 멀쩡하대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정체성이 이뤄지듯이 막 이렇게 내가 아닌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저씨도 큼뻑큼뻑 놀란대. 네, 맞아요. 아이고, 적당하다 그러시네. 본인도 이러니까 내 마음이 속상하다. 아, 저요? 네. 나는 분명하게 생긴 것도 남자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얼짱이고 몸짱이고 한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아저씨와 오해한대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면 항상 좀 오해가 좀 있었긴 해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올려다 보니 응?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지금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여자이지만 한 번씩 본인한테 이렇게 덥씌우는 지금 여자의 홍기가 있어요. 네, 여자의 홍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올려다 보니 여기 집안으로 이렇게 조상인데 위쪽 윗대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생으로 살으셨던 윗대 꼭대기에 조상줄이 있어요. 얘네 집에 조상줄에 이렇게 화류계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이러면서 그러던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평상시는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 먹어버리면 사람이 내가 아닌 여성의 홍기로 이렇게 변해져 버려. 그렇다고 당신이 개인이야. 그거는 아니야. 맞아요. 개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게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행동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도 네. 최근에 지금 이런 돌발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저도 친해가지고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는데 아 이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약간 친구 여자친구가 친구랑 이렇게 막 꽁냥꽁냥 되고 있는 보니까 친구 여자친구한테 이게 좀 눈이 뒤집혀지지? 예, 약간 좀 질투감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렇지. 네. 그게 술을 먹으면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조상의 그 화류계에 있던 그 조상이 자기한테 왕래를 하고 있고 평상시는 멀쩡해. 근데 화력에서 술을 대접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몸신이라 조상의 그런 몸신이라 술만 먹으면 당신한테 와서 돌변을 한단 말이야. 본인한테 온 혼이고요. 그 혼을 잘 달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하시면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냥 뭐 내가 왜 그걸 굳이 해야 돼?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되면 당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되냐? 빙의 아시죠? 아, 예. 빙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눈덩이도 요만한 게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큰 눈덩어리가 되듯이 본인이 시초기 때문에 퇴마하고 하게 되면 금방 이거는 내 개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걸 뭐 퇴마한다고 해서 막 구구장창 이렇게 큰 돈이 들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말고 작으면 작게 정성 들여서라도 본인이 지금 시초인데 빨리 암을 고쳐야지. 암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그 암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지 오빠야는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어려운 숙제 아니고요. 어차피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얼른 수술하고 쾌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본인이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본인이 섭외를 하셔서 빨리 단기간 내 이거를 해서 조금 다시 정말 건장한 남자 본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들만 둘이잖아요. 딸이 있어서는 100% 이렇게 머리 프로의 친년이 돼버리는 거지. 수술하기 전까지 환자들도 다 지켜줘야 되는 항목이 있듯이 본인이 꼭 이거는 선생님 앞에서 이런 데는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게 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렇게 조상의 허주 빙의처럼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상갓집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상갓집 이게 상문이 있잖아요. 상문을 타버리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주당을 맞아서 이렇게 안 좋은 성향이 생길 수 있는데 본인은 이미 지금 이렇게 자꾸 왕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심을 하시고 그러고 폐가나 동굴 같은 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안 좋은 거를 따라 붙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폐가나 동굴 이거는 꼭 좀 피해 주셔가지고 요거 수술할 때까지는 지킬 거는 지켜줘야지. 왜? 요만한 게 이만큼 붉어지면 당신만 힘들잖아. 괴롭고 이런 것만 지키시고 하면 다 본인은 얼른 고쳐서 다시 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입니다. 응? 그러니까 힘내셔. 감사합니다. 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다 솔루션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용기 내서 오늘 오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공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입니다.